꼬리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. 그래서 이름 꼬리예요. 꼬리. 꼬리꼬리. 야 꼬랑지. 예, 꼬랑지 지금 물 마시고 왔어요. 야. 거 앉아 있어. 내가 왜 그랬을 것 같아? 예. 얘 꼬리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. 그래서 이름 꼬리예요, 꼬리. 꼬리꼬리. 꼬리 이름 불러도 대답 안 해. 꼬리 얘 지금 생후 2개월이 좀 넘었나 그렇습니다. 이름은 꼬리입니다. 꼬리 아직 애기예요. 사실은 누나가 남들이랑 좀 달라. 많이 특별해. 언제부터 그런가?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었어. 그때 나 부탁 하나 하지. 지금 우리 병원에 누나가 팬놈들로 응급실이고 입원실이고 남는 자리가 없어.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 싫다. 사건 만들지 말고 그냥 이대로 덮어주라. 야, 남은 놈들은 몰라도 그 칼로 찌른 놈은 절대 용서 못해. 그 자식은 내가 무조건 구속할 거야. 너 만약에 봉순이가 칼을 찌르면 어쩔 뻔했어. 안민혁 대표가 원하지 않는데. 꼬리꼬리. 피해자는 저 사람 하는데 다행히 상처도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고. 꼬리꼬리. 꼬리꼬리. 멍멍 해봐. 멍멍. 정말이야? 안서방 대신 우리 봉순이 대신 칼을? 어디야? 세상에 세상에 이 은혜는 이 심지를 어떻게 갚아야 되죠? 오리꼬리. 우리가 저 피곤한 관계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굿바이. 어때요?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